자, 다음은 LH 도시건축통합기획단 강성민 단장님의 추진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대위로 모시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통합기획단을 맡고 있는 강성민입니다. 아까 축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건축통합기획단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추진 배경, 추진 성과, 시범 지구,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건의 경위입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주거 현황은 우측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일기 신도시 등이 시작되었던 90년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형태는 거의 아파트였으며 2017년 기준으로 총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61%, 아파트 단지 수는 16,185개입니다. 단지별 주택 평균 수는 600호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 및 도시개발의 한계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 신혼희망 타운 등 새로운 주택의 영적 공급을 빨리 추진돼야 하는 현실이라 선택지 개발 후 건축계획에 분절된 계획 박심이 고착되어 왔습니다. 또한 대규모 주택단지가 양산되어 폐쇄적인 주거단지, 넓은 도로로 단절된 가로공간으로 주민 간 소통이 어려운 도시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는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도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후보지가 선정되고 있는 2019년 3월 기존의 계획 방식을 보완하고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 LH가 협의하여 먼저 총괄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국정현안조정회의, 범정부협의체 등 총리보고 등을 완료하였으며 우선 3개의 시범지구를 선정, LH 공공주택본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19년 10월 가로공간 중심의 공유도시 건설이라는 주제로 10개의 세부 항목을 담은 공통지침서를 긴 논의 끝에 마련하였으며 이 공통지침서는 3개 시범지구 외에 다른 공공주택지구에도 적용, 새로운 도시 컨셉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9년 2월 과천과천지구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최초 시행하였으며 20년 9월 안산신길 2지구, 21년 4월 수원당수 2지구도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지역을 선정,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작년 5월 국토부에서는 제3차 수도권 공급계획의 모든 공공주택지구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전면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건축통합계획이 정부의 주택건설 정책의 혁신 기반으로 출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규모 등 여건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으로 적용되었으며 마스터플랜과 시범주택단지를 동시에 공모함으로써 마스터플랜이 단순히 컨셉 디자인이 아닌 실효성 있는 결과물로 도출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세 가지 맞춤형 방식으로 적용되었으며 첫 번째 방식은 시범사업지구에 적용된 방식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공모와 조사설계업체 선정을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당선작 선정 후 함께 설계 조정 회의를 통해 계획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규모 지구로서 마스터 플랜과 조사 설계 업체를 건진법에 의한 설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급 지구로서 지구 전체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제시하게 하였고 그중 일부 특화 구역을 지정하여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또한 건축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 주거단지 설계까지 공모 내용에 담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도시와 건축의 공모 방식이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지구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로공간 중심의 공유도시 창출이라는 미래의 도시 및 주택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첫째, 건물과 가로가 직접 소통되는 가로공간이 활성화되시는 도시를 지향하였고 둘째,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소셜믹스를 기본으로 단편적 용도 적용의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닌 도시의 성장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업무, 여가의 복합 용도의 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새로운 도시 환경에 부합하는 교통, 안전, 환경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 내용 등 크게 세 가지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의 혁신입니다. 기존 단계별 프로세스를 진행되던 각종 계획 과정을 지구 지정 후 계획 초기에 건축의 메싱 개념 구상이 포함된 도시의 공간 구조를 구성하는 마스터 플랜 공모와 MP, MA 회의 등을 통해 빠듯한 사업 추진 일정이지만 각 분야별 협력적 의사결정의 시간과 검토 과정을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실질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지구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지구는 이러한 새로운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시범지구의 선도지구로서 새로운 도시의 전형을 구축하고자 현재 지구계획 승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일왕과 고랑을 바탕으로 한 마스터플랜의 컨셉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포용적 공유존의 도입, 중소형 블록 중심의 획지계획,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신길 2지구입니다. 안산신길 온천역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등 역세권 중심 입체적 복합용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층적 흐름의 공간구조와 역세권 특화계획, 북측으로 연접된 시흥 거모지구를 포함하여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보행가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 당수 2지구입니다. 수원 당수 2지구는 국제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생태 특화 도시를 주제로 MP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올해 지구계획 신청 예정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건물과 오픈스페이스가 조화되는 다공적 공유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서측의 칠보산 자락을 녹지축을 연계한 친환경 생태도시, 휴먼스케일의 가로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세계 시범사업지구의 지구계획의 완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기존의 지구 단위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폼베이스 코드를 일부 도입하여 마스터 플랜 당선작의 입체적 공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행 기반을 담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블록 크기의 다양화, 중소로 위주의 도로 체계로 보행자 위주의 다양한 가로 공간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입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관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국한된 커뮤니티 시설을 가로 공간에 공유시켜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신길 2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개선 사례입니다. 지구 내 권역별 용도의 특징과 가로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 코드화하여 마스터 플랜상의 입체적 공간 계획에 대한 컨셉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건축 한계선, 배치 구간 등 각종 규제, 유도 사항을 정리한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 결정도 예시도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제도 정비 사항으로 현재 추진 방향은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상에 산재되어 있는 도시건축통합 구상에 대한 내용을 재정립하는 것으로서 현재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건축통합계획의 필요성, 용어의 정의, 계획 원칙, MPMA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는 주택을 대량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의 경관이나 주거의 삶에 대한 가치가 다소 소홀히 한 점이 있었습니다. 좀 더 그 지역 여건이 반영된 다양한 스타일의 주거 공간이 공급될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분절된 계획 방식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아우르는 협업 체계가 구축되고 MPMA 제도 등이 제도적으로 잘 활용된다면 도시의 일관성이 유지되면서도 창의적 건축물이 조화되는 아름다운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의 대규모 단지, 넓은 도로를 구성된 도시 환경을 중소로 도로 및 다양한 규모의 획지 계획으로 사람 중심의 가로 공간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시 환경 속에서 주거 단지별 단절된 커뮤니티가 아닌 그 도시 전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시범 사업 지구에 대한 발표가 이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세 개의 시범 사업 지구였는데요. 과천 동현 건축의 김동환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걸 할게요. 이걸 할게요. 네. 예, 과천지구 MA를 맡고 있는 동현건축의 강동환입니다. 예, 지금부터 포용적 공유형 기반의 공유도시 과천지구 도시건축 통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추진 방향 그리고 마스터플랜 당선안을 설명드리고 당선안을 기반으로 한 통합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가로공간 중심, 용도복합 및 사회통합의 공유도시, 자연존중 및 향유,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미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천지구는 자연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해법으로 고랑과 이랑이라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경작 기법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습니다. 도시 전체는 쉐어, 리브, 워크의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고랑에는 포용적 공유존인 쉐어가 차지하고 이랑에는 리브와 워크가 입지하게 됩니다. 포용적 공유존에는 지역사회가 공유 가능한 공공시설부지, 민간 공유부지, 그리고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화이트존 개념의 VM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공유 가능 시설을 통합 연계함으로써 시설의 중복으로 인한 과잉 생산을 막고 이웃 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담아내므로써
지역 공유 시설이 풍부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천과천지구 시범설계지구 신혼희망타운의 모습입니다. 두 개의 공유전 사이에 위치하며 위로는 양재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랑과 고랑의 관계를 설정하고 블록과 가로의 관계를 고려한 도시건축 통합 설계를 통해 마스터플랜의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했습니다. 가로와 블록의 통합 설계 주안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로 유형별로 주동 형식을 달리하여 다양한 가로 경관을 연출하고자 했으며, 두 번째는 연도형 블록과 타워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와 블록 내 커뮤니티 공간을 서로 연계하고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공유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과천 과천 지구의 마스터플랜의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선한 선정 후에는 마스터플랜 팀과 주구객 팀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마스터플랜 안을 조정하고 작성했습니다. 마스터플랜 MP위원회 자문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현상 공모의 취지 및 당선안의 주요 개념은 유지한 채로 건축 부분의 주요 이슈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과천시 전문가 자문단 및 시민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지역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계획을 통해 검토 반영된 주요 내용입니다.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안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적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여 조정했고, 건축 설계 및 다양한 계획 요소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내용을 지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마스터플랜 당선안을 통해 제시된 포용적 공유전은 획지 구성,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하여 반영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시한 가로 대응형 공동주택은 입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을 검토하여 반영했으며, 주거 블럭에 대한 건축 설계를 검토를 통해서 적정 용적률 및 공급 가능 세대수를 제시했습니다. 시범 설계 지구는
기반시설과 핵지를 다루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구성하고 폼베이스 코드를 통해 통합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워크벨트를 따라 계획된 자족시설 계획입니다. 입지별 경관 특화 방안과 건축계획 예시안을 수립하고 형태 기반의 건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두 개의 역세권을 연결하는 도시축을 따라 문화상업 자족 주거 복합 개발을 제안했으며 특별계획 구역 지정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도시 설계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승인 신청된 지구계획안입니다. 계획적 기술적 검토를 통해 조정되고 보완되었으나 과천지구는 소규모 블록 가로공간 중심의 도시 포용적 공유적 기반의 공유도시 3기 신도시의 기본 이념을 반영한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천 지구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어서 안산 신길 2 지구입니다. 정목건축 민경호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목건축의 민경호입니다. 네, 안산 신길 2지구 도시건축 통합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안산시의 서쪽 부분에 있는 신길 온천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관객교통 접근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지하철 4호선 신길 온천역이 위치해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안산 신길 1지구가 동측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북측으로 시흥 금호지구가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거의 통합되는 계획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대상지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용 상황은 대부분이 전담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고속도로에서의 소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상지를 관통하고 남부로 관통하고 있는 제기천이 아주 우수한 그 자연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대상지 내에 집 2등급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 시내와 시가지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교통량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측으로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는 시흥 금호지구와의 구역계 경계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계획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보였습니다. 이런 그 현황을 토대로 하여서 저희는 계획 개념을 도시의 흐름 그리고 활기찬 리듬이 상호 연계되는 다양성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인터랙티브 플로우 시티라는 슬로건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녹지, 사람과 차량의 흐름을 연결하는 보행 중심의 도시를 제안하고 제기천 수변 공간 활성화, 역세권 활성화, 그리고 황곡의길 입체화, 균형적인 개발, 블랙존 제한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이슈를 도출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에 대한 계획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길 온천역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의 연계 그리고 향후 시흥 금호지구로부터의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서 역세권 지역에 대한 특화 그리고 활성화 계획을 가장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길 온천역 중심으로 교통의 결절점에는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역세권을 역의 통합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도시와의 입체적 공유하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상지 남부를 관통하고 있는 제기천을 보다 더 활용을 하여서 시민들에게 향후 입주할 주민들에게 쾌적한 자연 환경을 제공하고자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태형 공원을 공원의 통합 거점화라든지 친수형 블록을 일원화한다든지 하는 컨셉으로 도시의 중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수변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 블록 계획에서는
소규모 블록 계획을 통한 보행 중심의 공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걸음이 만나는 보행 중심 마을, 입체적인 삶을 담은 다채로운 주거 공간, 그리고 돌봄, 공유 중심이 커뮤니티 가로 중심의 주거단지를 만들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 경과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 플랜 현상 설계를 통해서 당선한 이후에 기본적인 컨셉, 저희 있는 대상지를 보다 더 자연스러운 어떤 도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커브드 그리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 현상 때의 취지를 살리면서 여섯 번의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MP 회의를 통해서 토지용을 합리적으로 좀 방향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조정된 내용을 통해서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마스터플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용규모 기준 시가지와 정합성을 고려하는 통합계획으로 해서 적경부에 대한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막의 연결 등에 대한 토지용 확정을 지었고요. 신기형 원칙 중심으로 해서 상업, 업무, 문화, 주거의 복합도시를 구성하는 것을 계획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블록을 연계하는 보행 중심의 도시로 가능하도록 소규모 블록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세권 특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 원천역으로부터 상업무 벨트 조성을 위한 저층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특화를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축 지정성과 아케이드 설치 구간 등을 설치하여서 보행 활동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기천 수변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구 내 건축물 내 외부의 경계 없이 소통하는 생활 속의 수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층부 1, 2층에는 테라스 설치 구간 그리고 벽면 한계성 등을 지정하고 통경축을 확보하는 구간을 확보해서 지구 내에서 가장 활발한 외부 환경,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연 속의 그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거 블록 계획이 되겠습니다. 블록 구성은 걸어서 10분 이내에 보행 환경을 구성하고 휴먼 스케일을 적용한 유닛을 구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하였고요. 그리고 녹지축과 연계된 커뮤니티 가로와 통경축 구간을 조성하여서 블록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생활 가로 변호로는 보행이 어우러진 생활 가로로 해서 가로 대형형 주거를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커뮤니티 가로에 대해서는 단지 간의 이웃 소통을 통해서 집중되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여서 외부 공간에서 주민들이 자유로운 커뮤니티가 활동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산 신길 2 지구에 대한 설명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당수 2 지구인데요. 해안건축 김태만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당수 2 지구의 MP를 맡고 있는 김태만입니다.
크게 두 구성으로 마스터플랜 당선안 주요 내용과 현재 구체화된 내용들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의 이제 서쪽 끝에 위치하고요. 계획 구역 면적이 저희가 계획한 면적이 한 100만 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고 세대 수는 7천 세대 정도가 되고 올 12월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인 안입니다. 당선안은 다공적 공유도시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도시를 꿈꾸면서 이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 고민한 것들이 다음에 세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서쪽에 마지막 남은 그 퍼즐과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출까 하는 숙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생태도시의 어떤 컨셉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도시 구조가 커뮤니티를 잘하도록 돕는 어떤 도시 어번 패브릭을 갖는 방법은 뭘까? 이 세 가지가 저희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시 퍼즐을 맞추는 방법에 있어서는 왼쪽 보시는 것처럼 계획대지의 남쪽에 있는 호매실, 또 북쪽에 있는 기존 당수구역, 뭐 오른쪽에 있는 당수 일지구도 뭐 물론이고요. 이런 것들을 상생하는 도시 구조를 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남북축 방향으로 기존 도시 구역들을 연결하는 발전축을 이제 설정을 하고요. 동서 방향으로는 어떤 생태 녹지 같은 것들 위주로 당수 일지구와의 결합을 꾀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생태 도시를 반영할까라는 과제였는데요. 왼쪽의 그림처럼 칠보산과 다랭이 눈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처럼 자연과 지형을 먼저 잘 유지하는 선상에서 그 안에 도시 구조들을 얻는다 이런 방식을 취했고요. 세 번째 커뮤니티가 잘 자라는 도시 구조를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건축통합계획에서 유도하고 있는 의도하고 있는 가로 중심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구조를 가능한 한 촘촘하게 만들자라는 지향을 가지고 있고 5분 거리 내에 가로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설들을 집중하는 그런 구조들을 구현해보자라는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공적 공유도시라는 개념을 했는데 지금 후프린트의 피겨그라운드 맵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들은 가로를 대응하는 도시구조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촘촘한 다공성을 담아서 도시구조에 대해 또 자연에 대해 사람들의 일상들에 대해 가로에 면할 뿐 아니라 다양하게 소통하는 그런 다공성 높은 도시공간을 만들자라는 저희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공모 당시에 토지 이용 계획은 다음과 같고요. 동서 방향으로 다섯 가닥의 녹지축이 있고 남북 방향으로 간선 도로변으로 성장축들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중앙에 있는 시범구역 크게 8개의 소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것들의 5분 생활권의 모습들을 그라운드 레벨 위주로 보고 계시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다양한 주거 유형 타이폴로지들을 저희가 공모 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런 유형화들을 통해서 이런 유형화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감도를 보면 이제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북 방향으로 중심지 밴드가 보이고 또 천을 중심으로 이제 몇 가닥의 녹지축들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범단지의 배치도인데 8개 정도의 블럭들이 한 5분 바운더리 내의 생활권 내에 서로 도시조직과 엮여있는 모습이고 블럭뿐만 아니라 사잇길들을 가지도록 한 게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안한 부분입니다. 8개 블럭의 그라운드 레벨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블럭들의 단위를 상부에 기본적으로 갖지만 저층부들은 좀 더 촘촘한 다공성을 갖는 모습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단지 그림이고요. 전체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계획 범위를 전부 다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후 마스터플랜 실현화 단계에서는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MP회의와 또 LH의 또 실무협의부서들의 여러 의견들 특히 수원 당수 1지구가 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제일 오른쪽과 같은 토지 이용 계획들을 현재 구체화하고 있는데 주로 반영된 내용들은 대상지 북측에 있는 GB2등급지라든지 중학교의 위치 특히 상업용지 추가 이런 부분들이 주 내용이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단지 전체 대상지 남북 방향들을 관통을 하는 생활권을 관통하는 추가적인 보행자 우선 도로를 신설을 해서 좀 더 어떤 가로 친밀성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 변경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특히 시범 구역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수평 방향으로 있는 생활가로 중앙에 있는
문화공원가로 뿐만 아니라 남북 방향의 학교 가는 길 등등 8개 블록들이 다 각각 특성화되어 있는 촘촘한 가로망, 추가적인 사잇길, 이런 이제 공공성 높은 가로들로 각각의 블록들이 교정을 하게 해서 그 가로 공간의 성격들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례인 생활가로의 모습이고요. 가로변들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특히 주거단지 저층부의 다공성, 고층부의 다공성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그림이고요. 이제 입체적인 계획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지침으로 반영하느냐가 결국은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가로와 건물들이 만나는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앞서와 유사한 어떤 계획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입체적 시행 지침을 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국건위와 가로원 초등학교에서 중요시하는 폼베이스 코드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것도 저희 주된 관심사였고요. 공모 때 있었던 어떤 건물의 타이폴로지가 거의 이제 또 좀 더 발전되고 정리된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서 이런 유형들이 다음 단계의 코드화로 가는 것도 저희의 주요한 관심사여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부의 지침안들은 다음과 같은 배치와 매싱, 그다음 그것들이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다공성의 요구들을 담을 수 있도록 지침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유형별로 거의 모든 주거 유형의 이런 코드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밀도 배분과 스카이라인 배치된 계획 내용이고요. 계획 과정 내에서 기존의 당수 1지구를 포함해서 계획 범위인 당수 2지구 전체를 저희 최종적인 계획에 맞춰서 구체적인 매싱 계획을 하면서 이것들이 지침화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축통합계획 시범사업지구에 대한 발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다음은 가천대학교 이창수 교수님의 도시건축통합계획 계획 방향에 대한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계의 이창수입니다. 저는 도시건축통합계획에 대해서 오늘 박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미 축사에서도 설명을 하시고 강성민 단장께서도 또 그 개요나 추진 경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진행된 세 개의 작품을 조금 전에 이제 보셨습니다. 저는 이 도시건축통합계획이 어떻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부터 해서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뭐 지금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3기 신도시 그다음에 공공주택 지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터가 좀 더 살고 싶은 주택, 가고 싶은 상가, 그다음에 일하고 싶은 오피스,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허재한 위원장님께서 축사에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도 한때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는 일기 신도시에 대한 또 예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분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일기 신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기와 2기 신도시에 대한 그 실적과 그거에 대한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만 3기에 시도하는 것은 그보다는 좀 더 나은 개선된 삼터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서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적 맥락, 휴먼 스케일, 그 다음에 이런 근린에 대한 아이덴티티라든지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곳에서 새로운 이제 삼터를 만드는 것이 이제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맨 처음에는 우리 작은 블록 사이즈부터 해서 가로망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다양한 블록 사이즈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했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갈수록 1기 신도시에 비해서 2기 신도시가 블록 사이즈가 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폐쇄형으로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도 보면은 길과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그 단지만의 독자성을 가지는 이와 같은 형태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개방된 구조로 가로와 함께 친화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뭐 다양한 해외 사례들이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로 해서 저희들은 적정 블록, 여기에서 보면은 이 블록에 대해서는 소형 블록부터 해서 큰 블록까지 다양한 혼합이 건강한 도시 공간 구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블록 지향적인 것은 더 큰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블록으로만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블록 형태와 규모,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인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도 이전에 이제 몇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가로에 기반한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러한 형태적인 형태 아니면 공간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론이 어떤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뉴욕 배터리 파크의 경험을 검토를 해봤는데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컨셉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쭉 시간이 가면서 지나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에 어떤 시점에서 바로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인 컨셉을 결정하고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분야에서 얘기할 때 어번 플래닝이 이제 not goal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아니고 but 프로세스, 과정이다. 아, 그게 아닙니다. 목표 not also 목표뿐만 아니고 not only but also 프로세스, 과정이어야 된다는 건데 이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또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가 이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괜찮은 신도시 공공주택지구가 되기 위해서 과정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림을 잘 그리면은 계획을 잘했다, 그리고 좋은 신도시라고 정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에 대한 저희들의 이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론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유연하고 간소한 계획 지침이 필요하다, 초창기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뭐 오늘 미리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P와 MA,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또 일부는 건축 부문이 지구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공간을 만들 때 도시계획 분야, 토목 분야, 조경 분야 다 뭐 포함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건축 분야가 같이 도시계획 분야와 처음부터 지구 지정하는 조사 단계부터 해서 마지막 건설 단계까지 함께 MP와 MA가 그러니까 마스터 플래너와 마스터 아키텍트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처음에는 지침을 컨셉을 만들고 그다음에 구체화하는 이러한 제도가 수반되어야지만은 이제 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이 독일의 사례입니다. F플랜은 도시 기본 계획에 해당되는 거고요. 배방스 플랜은 뭐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되는 건데 이 라멘 플랜이라는 것은 유연하면서도 틀을 만드는 중간 과정적인 그래서 저희가 정의하기에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이 바로 이러한 접근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의 삶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폼베이스트 코드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그 원칙들을 좀 설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에 대한 사례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 간단한 소결론 하겠습니다. 영역별 위계별로 점진적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구성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계획에 접근하는 것이죠. 뭐 아웃도어에 대한 것들은 오늘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오늘 세 분도 각각의 과천지구라든지 뭐 당수라든지 신길 이지구에 대해서 그 맥락을 다 잘 설명을 하시고 계획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입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의 결론 중에 하나는 지금 만들어진 그 모습의 컨셉을 우리가 받는 거고요. 앞으로는 각 블록별로 또 어떤 민간 부문이나 아니면 또 그 공공주택은 LH가 건설할 때 그 단계에서 또 MP와 MA가 협력해가지고서 최종적인 구체적인 건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기본 라인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본 방향으로서 이제 도시 이쪽에 대해서는 좀 오픈 스페이스가 더 되면서 더 도시화 밀도가 되면 층수도 올라가고 밀도도 높아지는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서 이제 폼베이스 코드에 대한 기본 설계들을 몇 가지 이제 열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우선 다섯 가지 중에서 그 커뮤니티 중심에 대한 이제 고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알겠습니다. 오픈 스페이스와 보행 네트워크 체계, 네. 그 다음에는 보행자 중심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다양한 가구에 대한 형태, 네.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예,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열 가지의 원칙을 정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많이 얘기 나왔죠. 블록이 섬처럼 고립된다든지 아니면 섬처럼 고립되는 게 아니고 서울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은 본인이 스스로 섬으로 고립하고자 차별성을 가고자 하는 이런 반도시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가로와의 통합 오늘 박인석 위원장님이 처음에 첫 축사로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로변 건축물과의 서로 조화라는 건 이 맥락 다 같은 거고요. 경관도 거기에 대해서 근데 특색 있는 그래서 오늘 각 그 세 가지 사례에서 보면은 어떤 특화 거리들을 만들고 특화 단지들을 만들었는가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 공간 이 열 가지의 개념들을 저희가 정립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을 좀 내리고 있는데. 현재의 현재 지금 주로 추진되고 있는 건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이거의 물론 시작은 국민임대주택법부터 시작해서 법명 이름은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었다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간에 1기 2기 신도시를 할 때는 주로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일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고 했는데, 한때는 택지개발 촉진법을 시작했던 이 당시에는 지구지정 이후에 2년이 지날 때까지 개발계획을 개발계획 수립기간 2년, 그 다음에 실시계획 수립기간 3년,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정도의 여유를 줬는데, 지금은 검토를 해보니까 지구지정을 할 때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 컨셉 플래닝은 합니다만은 이것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1년 만에 해치우는 것이 공공주택지구의 계획입니다. 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도 하면서 이것을 1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 단장님이 지금 계십니다만은 저희 연구진들은 아니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있고 선진 사회에서의 삶터를 새로 만들자고 하면서 계획 기간을 한때는 5년이었던 것을 지금 1년으로 줄이는 것이 이게 선진으로 나가는 건지 야만 속에 되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저 단장님 불편하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그 지구지정 이후에 이제 토지용 뭐 이제 여러 가지 컨셉들, 그러니까 그 그간에 사전에 있는 컨셉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조사 설계 용역에서의 계획이라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1년 동안에 또 해야 될 거는 점점 사회가 옛날에 분당 만들 때보다 지금은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역 교통에 대한 것, 환경성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재난에 대한 것, 그러면서 이 짧은 기간에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계획의 질이 아니고 그냥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도 급급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터를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필요한데 그거가 들어갈 개입할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사 설계를 하는 것하고 통합계획, 입체적으로 계획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말 그대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오늘 강성민 단장께서 몇 가지 사례를 케이스로 통합된 접근도 있고 따로 분리된 접근도 있는데 저희들은 예,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할 것은 처음에 계획을 할 당시에는 사회적 가치부터 해서 기반시설 환경이나 삶의 질 여러 가지 가치들이 다양한 가치가 있고 여기에 또 사업 타당성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2단계가 지나고 지구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제는 계획적 가치와 사업 타당성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제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볼 때 저희가 설정한 것은 계획을 하는 단계, 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좀 MP의 몫이 크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MA 몫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실천되지 않았던 계획의 초창기부터 MP와 MA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건설계획에 이를 때도 MPMA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끝까지 이 개념들을 이끌고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삼터가 지속가능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들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론으로서 뭐 이제 여기 다양한 뭐 제안이 있습니다. 사업 방식도 있고 제안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지구 지정 단계도 MP 위원회에 MP와 MA가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계획 단계에서는 당연히 MPMA가고 마지막에 지구 조성 건설 단계에서도 같이 가는 개념으로 말 그대로 도시 건축이 통합되는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계획도 통합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P 위원회는 마스터 플래너와 마스터 아키텍트, 그 다음에 예, 조사설계 용역의 당선자, 그 다음에 이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당선자, 이게 다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협력적 계획을 도모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플랜은 MP와 MA가 주도하여서 하고 있지만은 특화지역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따른 특화구역에 따른
MA들이 블록 이제 아키텍트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이거 이 컨셉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뭐 발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상 오늘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하셔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서 이것으로 저희 이제 도시건축 통합계획 실현의 MPMA 제도를 도입해서 처음에 유연한 컨셉을 가지고 계속 구체화를 하면서 나가는 과정으로 제도가 이제 개선되는 것이 우리의 삶터를 다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초발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MPMA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다음 역시 기초발제가 있겠습니다. 리차드 플란스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Lessons learned toward fulfilled urbanism for the New York and Seoul 이라는 주제 발표입니다. 영상으로 역시 담아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With pleasure, I'm responding to your request for an overview of my research and project development related to housing and urbanism,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build the third satellite city for Seoul. The government will synthesize land use planning, urban design, and architectural design simultaneously within a single process, in contrast to previous practice wherein only the city planners made the master plan and provided a concept and directions. This reform will value bulk zoning and initial study in three dimensions from the beginning of the planning process, and it will engage micro-scale considerations related to infrastructure and human activity, for example, factors related to the pedestrian-oriented walkable city, various mixed-use activities within single buildings, a small block layout, not super block, and variety in the form and composition of housing and so on. I will call a few examples from my research, from what has been my long practice of what I've called field urbanism, that can be in a consideration in developing the reforms here in Seoul. My concerns have long been related to the dearth of knowledge related to urban form in comparison to the long evolution of techniques in the natural sciences, for example, related to field ecology. These concerns were an important aspect of my study, City Cliffs, published in 2017. I have often asked if there can be a field ecology in the natural sciences, then surely there should be a field urbanism for acquiring urban knowledge. Urban knowledge should engage the same sophistication of technique as in the ecological fields, such that if there can be a deep ecology, surely there can also be a deep urbanism. Engage has been a search that is fundamentally related to cognitive understanding of the typologies of urban form. I have speculated about why the challenge of urban knowledge has not been borrowed from the example of the Linnaean taxonomy for the natural world, with classification of urban typological conditions on the same cognitive understanding which the Linnaean taxonomy presents. In Europe, especially in Italy, of course, there's been a long evolution of such cognitive technique from Noli's Pianta Grande of 1736 to Caniggia's Monumento Ragionamenti di Tipologia, published toward the end of the 20th century. Fundamental to my research in New York City has been my study of the historical evolution of housing typologies, first published in 1990 as A History of Housing in New York City, Dwelling Type and Social Change in the American Metropolis. That work represented a research of 14 years duration, initially with continued exploration in the succeeding years up to its revision in 2016.
I have always challenged my students to replicate my New York City project in their own native cities because understanding typology is so essential to next generation planning and design. For Seoul, I should mention the extraordinary doctoral dissertation on mass housing estates by an ex-student, Mark Brosa. He's a Barcelona native, now living in Seoul for a number of years and teaching in Seoul University. He met my challenge, not for his native Barcelona, but for Seoul. And that's the way it should be. Field urbanism is essentially translocational and global. Cities have much to say to each other. The research that we made in the 1970s in New York City, for example, related to the reconfiguration of public housing, Tower in the Park, social housing, still has relevance to typological dysfunction in New York City and in many global cities, including Seoul. Relative to field urbanism techniques, the figure ground is a fundamental tool, now aided and abetted by new digital technologies. For almost 30 years, I have been experimenting with typological analytics, deploying the figure ground. My Fabrics and Typology seminar at Columbia has engaged over 300 sites in well over 130 cities. These studies engage transformation of initial fabrics through the development of codified form algorithms. Advances in digital technique have vastly informed this process over the years. The digital revolution began midway through my tenure at Columbia. I taught the first computer literate architecture design studio in 1991. Primitive 3D modeling was made on Silicon Graphics workstations using a proprietary software developed locally in the university. And Min-Suk Cho was one of my first South Korean students at Columbia and a participant in this studio. With specific reference to Seoul urbanism, a number of case studies were completed by dedicated South Korean students. These students have been prescient in anticipating the issues that now face the city. For city governance, such academic work is an important resource. And within the university, equally important is academic engagement in praxis, a real politic relative to normative design and planning pedagogy. My seminar students from Seoul have anticipated the demise of the reductive point tower urbanism that has dominated so much of Seoul development over the past half century. Their concerns have led to intense interest in previous typologies in the history of Seoul, especially the traditional high density, low rise fabrics. As well, they have engaged this question of densification within the city as alternative to continuing sprawl, for example, through development of leftover spaces related to highway infrastructure or for difficult typologies. Apart research seminar, Seoul urbanism has also contributed heavily to the Columbia Urban Design Studios over the years. For example, the studio taught in 2015 with Seong Kim and devoted to the reurbanization of Siwan. It addressed the adverse effects on Siwan of dispersal strategies for the Seoul capital region related to its proposed new administrative center. Students were challenged to explore options for the displacement sites in Siwan, with public discourse at the concluding exhibition. The question of new town planning concepts for the Seoul region was incorporated into the Columbia Urban Design Lab research in 2009 for the proposed Dongtan 2 new town. A priority was to examine how regional dispersal could address far more than urban expansion,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ecological considerations were paramount. On the question of new urban infrastructure, we are on the cusp of a revolution in technique enabled by rapid advance in social media. There has been a rapid advance since 2009 in development of concepts for distributed infrastructure.
The BioSmiles app developed in the Urban Design Lab gives evidence of this potential related to the need to reinvent New York City stormwater infrastructure. And moreover, social media is providing new sources for understanding how cities function, providing the information that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normative GIS systems deployed by cities everywhere. For example, the use of Twitter data in recording urban sentiment represents a breakthrough from the traditional social science sampling techniques. In conclusion, I like to think back to the 18th century and Noli's pioneering work in Rome that led to so many advances in cognitive mapping in the succeeding centuries, and to speculate that today we are at a similar moment in anticipation of a new era of understanding of our urban life worlds. As designers and planners, we must be prepared to seize this opportunity to fulfill the promise of a deep urbanism for our disciplin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